한지 그림 공예, 한지화, 한지 그림 공예, 염색, 한지 염색 세 가지를 해요. 일단은 염색을 종이 한지를 가지고 염색을 해요. 내가 원하는 색을 염색을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틀을 만들어요. 내가 뭐 테이블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바르죠. 바르고 그림을 넣죠. 네, 저는 모란을 참 좋아해요. 모란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그게 내면에 이제 꽃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서 모란을 많이 하고요. 근래 와서는 물고기를 좀 많이 해요. 물고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뜻이 참 좋아요. 일단 승진, 또 자손봉창, 수명 뭐 그런 게 모든 게 다 있어요. 그리고 또 그 물고기가 물에서 이렇게 가잖아요. 갈 때 술술술 가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사가져 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잘 풀리게 술술 풀리라고 물고기를 좀 많이 넣고 있고요. 현재는 그 들어온지는 이게 시작된지는 한지는 아시다시피 수천 년이 됐잖아요. 근데 한지 그림이라는 그걸로 들어온지는 한 40년 정도 되었어요.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 취미 생활로 전부 하다가 요새는 작가들이 참 많아요. 상관없어요. 애들이 올라가 굴려도 돼요. 산 같은 거는 그 정도로 튼튼하게 해요. 왜냐하면은 한지가 질긴 데다가 그거를 한 겹을 바르는 게 아니고 몇 겹을 바르기 때문에 얽히고 얽히고 이래 이래 하면서 정말 견고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물에 써도 될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지 그냥 걸어놔야 되나 이러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이 어떤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가져가서 쓸 때는 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마감재 처리라든가 완벽하게 해놔요. 네, 있어요.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손쉬운 거를 해고 그 다음 점점 이제 올라감수로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생각하는 구상하는 게 있거든요. 좀 더 추상적이라 할까 그런 작품성 진짜 작품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냥 물건 말고 작품을 만들고 싶거든요. 그래서 기획한 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은 말은 못 하겠어요.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하면서 느꼈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장래를 내다보고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학교 대학교에도 과가 생겨가지고 한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염색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걸 다 가르쳐줘서 젊은 사람들이 현재하고 마케팅 있잖아요.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거하고 맞아떨어져서 했을 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좀 가르쳐만 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제 그 시장성이라 할까 예술을 갖고 시장을 논하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배우잖아요. 그래서 젊은 사람이 좀 와서 현대와 전통을 접목해서 만드는 그런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같은 사람 만들어도 작품은 이쁘게 만들고 잘 만들 수가 있는데 마케팅을 못해요. 그 마케팅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 세계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. 그걸 못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. 아, 그럼요. 우리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. 이 기술이라고 표현하면은 내 자신을 좀 내놓는 것 같지만은 알기 쉽게 하느라고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재주는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. 이번 작품도 봤는데 그분들도 그분들대로의 또 세계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작품이 훨씬 나아요. 그림인데요. 그림인데 월광소나타라는 갈대 저녁에 달빛이 비친 호수 옆에 갈대가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은 정말 애착이 가서 안 팔고 싶었어요. 시집도 안 보내고 싶었는데 팔았어요. 그게 수원에 계신 분이 사가갔고요. 공예품을 도일분이 사가갔어요. 몇 점을 사가갔는데 바이어가 이제 중간에 그거 해가 사가는데 왜 사가가느냐고 물었대요. 그랬더니 그 말씀이 한국에 다 있으면서 온갖 상품들을 다 봤다. 이제 유물부터 시작해가 다 봤는데 이런 건 없더라. 그래서 이 작품이
진짜 좋아하면서 찾아갔어요. 그래갖고 독일분이 큰 상 두 개를 찾아갔어요. 구매를 해 가신다면은 보통 이제 큰 그거는 정말 맘먹고 사야 되는 거고, 보통 사람은 보통 상 같은 종류, 접시 같은 종류, 뭐, 그런 걸 많이 사러 가죠.